보겠습니다. 자, 모카님은 3위의 서포터를 이루카. 자, 유레카님은 육도선인 나루토의 초대 선인 오카게를 골라주셨습니다. 선인 초대 오카게. 자, 경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루카의 인성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지. 아, 인성이 봉쇄당하는 느낌이에요, 모카. 자. 어우. 야. 모카님도 지지 않죠? 이루카로 받아쳐주고요. 이루카 지금 빗나갔어요, 스티거텍. 저거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카님. 굳이 왜 저걸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아닙니다. 지금 영규님하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게, 뭐, 바닥에 트래블까지. 저거를 하러 왔나요? 설마 이루카를? 스티거텍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실수해서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아, 다섯 번째 시도! 저거 언제까지 미나요, 모카님? 저거 한 번도 안 들어. 아, 여섯 번째 시도! 자,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스티거텍 도대체 저게 뭐라고 인술도 안 쓰고 저거를 미는 거죠? 재밌는 분이네요. 자, 이루카를 인술도 쓰지 않고 이긴다라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모카. 자, 가드 클래시 썼는데 지금 유레카님이 기폭찰로 막아버렸고요. 아, 이제 인술이 드디어 나오네요. 기습 인술이었는데 거리가 좀 안 되네요. 아깝고요. 자, 지금 유레카님 잘해주고 있어요. 상대 서포터를 잘 보고 피했는데. 자, 자, 모카님은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야 됩니다. 바꿔치기 싸움에서 안 지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예요. 먼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모카가 먼저 유레카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스티거텍으로 밀었고요. 막아내면 돼요, 모카님. 모카님 막아내고 가기만 하면 돼요. 와, 순간적으로. 야, 수리검도 피해주고 나선하는 뒤로 뒤에 서포터 이지롱. 아, 이걸 모카가 죽네요. 아, 모카님 지금 뭔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서포터 잘 준비했는데 지금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두뇌 플레이 좋았거든요. 자, 모카님 이거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쉽지 않아요. 유레카님도 어찌됐든 상대에게 인술 한방 데미지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이루카기 때문에 인술 많이면. 아, 오히려 유레카님이 인술을 지금. 자, 유레카님 그래도 그렇죠. 몸살해야 되는 게. 아, 그쵸. 이렇게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살이라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체력이 얼마 없어요. 자, 이제 최종전입니다. 체력으로 봤을 땐 유레카님 조금 더 많고요. 자, 자, 이제 모카님 질게 많, 아, 질게 많네요, 또. 아, 엄청난 질게만 하고 있어요. 스티거텍이 들어가지 않는데 몇 번을 미는 겁니까, 지금? 세 번째. 자, 지금, 이제는 좀, 글쎄요. 글쎄요. 유레카 빡쳤는데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죠. 자신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유저들이. 자, 아, 지금 모카 지금 뭐, 아, 모카 담비꺼야. 어때, 담비꺼야? 시저 시저 그거 엄마 담비꺼야. 시저 담비꺼야. 아, 담비꺼야 준비하세요, 모카. 담비꺼야로 동시에 지금 동점 만들어내고요. 다시 한번 담비꺼야 빗나갑니다. 아, 훌륭했어요. 아, 김담비, 김담비 어택 좋았습니다. 아, 새로운 또 담비꺼에 오랜만에 나와주네. 원래 3위가 소욕이 강한
그러나 여기서 유레카가 가드 클래시를 날려주며. 잠깐만 이거. 아 죽네요. 아 지금 모카님 초알차고 진짜 정말 재밌는 아 그런 경기 마지막에 준비해왔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 마지막 경기는 좋았어요. 아 솔직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가드 클래시를 안 맞았다면 저는 모카님이 동점 만들고 세 번째 경기 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나 여기서 유레카님이 가드 클래시를 제대로 때려주며, 그러니까 유레카님은 확실히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게 경기를 통해 느껴지네요. 그리고 모카님은 그냥 성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 모카님의 경기 유레카님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성격 좋은 모카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